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를 좀 바꿔서 표를 병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표를 보시면 이렇게 주소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병합되어 있어요. 즉, 수직으로 병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수평으로 나열되어 있었던 태그들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평으로 병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수직으로 병합하는 법, 수평으로 테이블을 병합하는 법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우리 표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tr이 각각 하나의 행을 의미하고 이렇게 행이죠. 행.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각각의 이렇게가 각각의 컬럼이죠. 이렇게. 그렇죠? 물론 여기는 표가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 최진혁과 최유빈 모두 청주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영역을 우리가 하나로 병합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합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칸이 있으면 좀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병합해서 하나로 칸을 딱 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병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와 여기잖아요. 이렇게 두 개죠. 그럼 그 병합하고자 하는 거의 첫 번째 부분에다가 새로운 속성을 추가합니다. 그 속성의 이름은 rowSpan입니다. rowSpan 그리고 2라고 해주면 어떤 뜻이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rowSpan 2라고 되어 있는 저 태그가 병합된다. 어떻게 병합되냐면 row는 행이란 뜻이에요. 두 개의 행이 병합된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브라우저 입장에서 여기 있는 이 청주라고 되어 있는 저 것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행이 병합된다면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병합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그걸 우리는 없애주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게 해석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청주라는 부분이 병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의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고 아, 저렇게 하니까 행이 병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칸, 세 개의 칸을 합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합치려고 하는 방향성이 요것과는 다르죠. 얘는 이제 수직으로 했죠. 수직은 행이었잖아요. 행과 행을 합친다. 요건 이제 수평의 방향성이 있고, 다른 말로는, 컬럼과 컬럼을 합친다라는 뜻입니다. 컬럼이 열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합치라고 하는 요 합계라는 거에다가 column span이라고 해서 3이라고 하면 브라우저에게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태그는 이 뒤에 따라오는 얘를 포함해서 세 개의 컬럼이 합쳐진 것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착 하고 없애주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을 병합할 때는 rowSpan에다가 숫자를 적어주고 그 적어준 숫자만큼 아래쪽에 있는 행들에서 td 태그를 지워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컬럼을 병합한다 라고 하면 colSpan이라는 걸 쓰면서 여러분이 적어준 숫자 빼기 하나만큼의 태그를 삭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해 안 가면 편안한 마음으로 넘기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